안녕하십니까.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저희 마을 형님이 마늘 농사를 하는데 마늘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. 진짜 뭐 몇만 평뭐 이렇게 하길래 와 얼마만큼 되냐고 궁금했었는데 크긴 크네요. 여기는 뭐 천몇백 평 된다는데 크긴 큽니다. 저희가 다 해봐야 3,000평, 4,000평밖에 안 되는데, 뭐, 땅한 덩어리가 뭐, 1,000평씩 넘어가니까, 1,000평, 2,000평 하니까. 지금 이렇게, 보시면은, 쿨러로 지금 하나하나 물을 주고 있어요. 여기는, 산서 쪽이라고 하거든요. 청도의 풍각 쪽인데, 여기는 큰 평지들이 많네요. 그래도 저희는 전부 다 산에 있고, 땅이 전부 다 뭐, 커봐야 한 500평, 보통 300평, 1000평짜리가 잘 없어요. 그런데 이쪽으로는 뭐, 1000평 넘는 땅들이, 큰 덩어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, 진짜 농사를 크게 대농으로 하려고 하면은, 이렇게 자기 여건에 맞는 쪽에 와가지고 농사 짓는 게 맞아요. 지금 저희 같이 저기 있는, 저쪽이 보이시죠? 저기 있는 형님은, 이렇게 평지가 많은 곳에서 하는 게 맞아요. 저희 마을은 그렇게 큰 땅이 없어가지고 대농으로 하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. 지금 한창 봄에 가물어가지고 지금 물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, 이게 쿨러만 해도 형님이 한 1,000만 원치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위에서 일단 계속 물을 뿌려주고 있네요. 마을 형님이 올해는 마늘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요. 작년에는 좀안 돼가지고 고생이 많으셨거든요. 그래가지고 올해는 좀잘 돼가지고 좀 웃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네요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